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팀 좀 펴줘. 마렵다 마려워. 야, 나 죽겠다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지 않아? 안색 안 좋아. 진짜 티나잖아. 아, 오늘 성적전환 하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 캠 좀 조절 좀 할게. 만물 코로나. 나안 되겠다. 와, 나 안 되겠다 진짜. 나 좀 갔다 올게. 갔다 올 동안 뭐 하노? 알프야? 예? 좀 방송 진행 좀 해줄래? 아, 나 배 아파. 멘토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표정이 음탕한 걸레다. 형은 걸레야 걸레. 언제까지 씻을 건가요? 그냥 빨리 저차.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진짜 한 입만 줘. 제발 한 입만. 경상도 1번.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오늘 최악인데 컨디션? 진짜로 여러분들? 와, 죽겠다. 왜 설사한지 모르겠어. 아픈 척이 아니라 진짜로. 나 웬만하면 아파도 하잖아. 와, 근데 오늘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뭐 설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도 아프고 이렇게 어깨 죽지 여기랑 막 짓눌리듯이 막 이렇게 좀 약간 몸살 증상처럼 이렇게 있고, 지금 내 증상이 막 집중을 잘 못하겠고, 그리고 막 의욕도 막 엄청 떨어지고, 좀 자도 조금 피곤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트렁아, 근데 앞으로 뭐 자러 갈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자러 갈게, 이런 말 좀 안 하면 안 되냐? 난 방송 이제 키고 그런 건데 너 진짜 왜 그러냐 너? 잠깐만. 영양제? 아이, 괜찮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내가 미안해, 나 프로풍만 쏟고 갈게. 아이, 그러지 말고, 내 말은. 아이, 뭔 말인지 알면서 저 새끼는. 아이, 칼춤이도 뵙게 고맙습니다. 트릉이도 고맙고, 트릉아, 그런 뜻이 아니라 초반 빌드업 오랜만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야. 나는 이제 너가 얼굴이 창백해 보이세요. 힘내세요. 미안해 형이. 좀 칼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좀 예민했나봐. 미안하다. 아프면 좀 예민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 내가 좀 까칠했던 것 같아. 미안해. 너 잘못 없다. 아예 100개 쏘면서 자러 가면은 자러 가라 그래. 웃으면서 인사해줘야 되는 게 맞지. 뭐 언제까지 나한테 맞춰주겠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오늘 방송 잘 해보자. 자, 오케이. 이용기 유희승 맞지? 유회승. 유회승이야? 유회. 이름이 특이하네. 희승이도 아니고 회승이. 뭐. 유회승. 어. 뭐 조용히 하라고. 알겠어. 뭐. 회입니다. 회. 그 회라고 했어. 회로 적었어. 유희 회. 예, 회입니다. 회. 회. 맞아요, 맞아요. 이 약간 그런 거야. 미린다, 미란다. 근데 우리 다 미란다로 알고 있잖아. 사실 미린다인데. 그런 것처럼 약간 어. 야, 이 새끼야. 어우. 고맙다, 김민중 목사. 후. 야, 오보에야. 너 찢어 죽일까? 방망이로도 옆구리 세게 한번 후려쳐가지고 갈비뼈 부술까? 너 왜 같은 채팅 계속하니? 내가 네 채팅 계속 읽길 바라면서 그러는 거니? 야, 나 건들지 마. 이거 저 풀 영상 보는 유튜브 구독자들은 내가 또 인성질한다고 느끼니까 나 건들지들 말어. 어, 야, 나 저기 그 뭐 죽 같은 거 있을까? 죽? 나 죽 먹고 좀 속 좀 편안하고 하면은 오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썸네일 출동된 만두 돌려. 사올까요? 응? 죽을 사올까요? 그... 죽. 아니면은 좀 약간 사람이 기가 허할 때 먹는 게 뭐가 있어? 삼계탕 같은 거 있잖아. 뭐지? 닭죽. 어, 닭죽 개맛없다. 이 시간에 삼계탕은 없어, 그지? 죽은 아마 있을 거예요. 죽 있으면 좋지. 좀 김치 무슨 죽 있잖아. 낙지 김치 죽. 낙지 김치 죽. 자라탕이 뭐야? 용봉탕. 그런 게 어딨어. 아, 맥그리건이 오랜만이에요. 혹시 방바닥에 아우, 나 되게 피곤할 때 왔네. 저 사람 되게 나 힘들 때 왔네. 의자 가져가. 의자 좀 빨리 빼두고 빨리 넣고 그걸 네가 해. 아, 바다 딱딱한데 누우면 좀 그런데. 나 약간 몸살 증상 있나 봐. 움직이니까 아프다. 장염이네. 어? 장염이. 장염? 네. 장염 걸렸나 보다. 장염이 좋은 게 또 죽 아니겠어? 맞지? 그렇죠. 죽 됩니다, 지금. 아. 두 가지로 시킬까요? 한 가지로만 시킬까요? 어? 500g. 아니면 500g, 500g 두 개 해서.
두개 모자르다 빨리해. 뭐 하라고 했지? 그 손은정 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14번 안 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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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중에 죄송... 아, 씨발 이거 10번 하라고? 예, 14번.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흥민이 월클 아닙니다. 시청자 짜증났을 것 같은데 이거 14번 시키니까? 그지? 아 14초래요. 일 안 하지. 아 10... 야 씨발 14번인 줄 알았어. 아 나 누워서 항상 멋있다. 어 입맛 살리는 낙지 김치죽으로 가겠습니다. 어 하나면 될까요? 아니 500, 500에서 1kg 먹을 수 있어요. 낙지 김치죽이랑 다른 거 짬뽕죽 같은 거 없어? 야이 개 불러드릴게요. 한우 소고기 야채 영양... 한우 소고기죽 있어? 예 영양 한우 소고기죽 그리고 영양닭죽, 호박죽, 영양닭죽, 영양닭죽 하나랑 한우 소고기죽이요? 아니 영양닭죽 하나랑 그 낙지 김치죽, 새우, 새우죽, 황태죽, 새우죽이 있어? 팥죽, 어, 낙지 김치죽, 형이 원하는 삼선 짬뽕죽, 삼선 짬뽕죽 있어? 예, 삼계죽.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한우 미역죽. 잠깐만, 잠깐만. 육개장죽. 그만하니까. 해물죽 그만하라고. 삼계죽 다시 처음부터.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 다 들었어. 소고기죽이랑 한우 소고기죽 두 개예요. 한우 소고기죽이 있고 한우 미역죽이 있습니다. 한우 소고기죽 한우 소고기죽 그리고 낙지김치죽 그리고 삼선 짬뽕죽 그리고 닭백숙죽 맞지? 그렇게 먹는다고요? 아니 그렇게 시키지 말고 삼계죽. 예 그리고 삼계죽이 닭죽 아니야? 다르죠. 삼계탕죽인 것 같아요. 현미 누룽지 삼계죽이래요. 현미 누룽지 삼계죽? 예 그리고 영양 닭죽 이렇게 달라요. 삼계 누룽지죽 넷 중에서 시켜야겠다. 내가 봤을 때 거기 인기 제품은 뭐야? 인기 제품이요? 응 그런 건 없고 그렇게 먹는다고요? 그냥 다 괜찮은데요? 입으로 볼까요? 인기 메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아? 인기 메뉴는 없고 그냥 죽 두 개 합쳐서 나가는 게 인기예요. 그래? 안 부분이 많다지만 몸관이 좀이라 팔다리는 얇고 몸은 뚱뚱하고 아케고노냐 한우 소고기 낙지 김치 제일 많이 먹네요. 한우 소고기랑 낙지 김치 중 제일 많이 먹어? 예 그래 그럼 그 두 개 해. 한우 소고기 세 가지 고르는 건 없어? 그건 없어요. 어 두 가지만 해. 나 좀 일으켜줘. 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야 진짜 장염이 왔나 봐. 그지? 아 이렇게 잡아 서커스 하듯이 이렇게 해야 손고리가 안 끊어져. 자 어 일단 여기서 또 한 번 일어나야 돼. 자 진짜 세게 당겨야 돼. 하나 둘 셋. 이게 뭐노? 식혜 드십니까? 식혜? 식혜 좋지. 공사 시간 두둑히 조야함. 식혜 좋지. 코트형 내일 군대 가는데 욕 좀 시게 받아줘. 왜 나한테 욕해달라 그래? 난 너한테 별로 욕하고 싶지 않아. 잘 갔다 와. 인절미 드십니까? 어? 콩고물 인절미. 콩고물 인절미? 예. 인절미보단 난 식혜. 그 립 이벤트지? 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인절미 괜찮겠는데? 그것도 시켜. 인절미 먹으면 뭔가 가래가 내려갈 것 같아. 인절미 겉 부분에 표면에 묻어 있는 그 가루가 내 목에 있는 가래를 씻겨 내려가게 할 것 같아.
오늘 진짜 건강이 안 좋아요. 이런 날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 위에 있는 내 머리 위에 있는 12시에 있는 게이지를 채워주신다면 진짜 힘내서 와. 불닭 락스죽은 어때? 에? 어때요? 다들 좀 모아봐요. 그건 뭔 개주옥 같은 소리예요? 네? 에? 예? 예? 건빵분이 좀 건방지시네. 크크크를 네 줄이나 치시네요. 많이 웃겼나봐요. 조심하세요. 저 아프니까 한번 봐드립니다. 팬카이 고맙습니다. 팬카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게 피로 넘게 먹는 사람은 처음 봤다 시골이게 진정한 먹방이지. 제가 죽을 두 가지를 시킨다 그래서 아니 오늘 자꾸 늦게 만드시네. 아니 맥감독님 아니 저기 맥그리거님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프다는데 자꾸 늦게 만들어요. 누우는 거 나 힘든데. 아 바닥도 더러운데 여기. 아, 아줌마 여기 좀 치우라 그래. 여기 엄청 더럽다 야. 네. 날 더럽혀줘. 마음껏 날 더럽혀줘. 날 마음껏 더럽혀줘. 날 마음껏 더럽혀줘. 날 마음껏 더럽혀줘. 날 마음껏 더럽혀줘. 14초 끝났어요. 끝났어? 예, 14초. 이렇게 해줘. 아, 왜 저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아, 하나, 둘, 일단 앉고, 자, 하나, 둘, 까지! 아, 힘들어. 예. 팬카이 감사합니다. 언제 시작함? 좀 시작하자. 제발 나 노래 부르고 가게. 디스코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머리 좀만 더 길면 이제 꽁지머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맙다 두꺼비가. 알아 삭발인 거. 뭐 화질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저분 너무 깔끔한데요 아직? 너무 좋은데요? 되게 거실리네. 아, 난 잘생겼네.
CX 감사합니다. 네, 브라운 면도기예요. 뻗다. 고맙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밉게 하니? 너 되게 못된 애다. 몸뚱아리가 그래가 관리 안 하면 일찍 뒤지는 거 맞는데 올해는 살고 싶나 봐?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이런 모진언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세요. 씨발 새끼야. 개병신 같은 새끼야. 그녀들이 원하는 쿨남에 등록됐어요? 예! 여자 시청자 맞았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위에 좀 싸 채워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뻗어. 버스로 여자 시청자 떠나줄게. 너 풀영상에서 욕 존나 먹고 있더라, 비비마. 그래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너도 참 대단해. 어, 정말 대단하다. 하하하하. 야, 너 욕 엄청 먹고 있더라. 에? 너 알고 있어? 아니, 나는 널 내칠 생각이 없어. 근데 풀영상에서 엄청 욕 먹더라고, 너. 어, 베스트 댓글 돼가지고 읽어줄까?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네가 좀 해줘. 해서 영상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포토로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포토 그만해. 포토 너무 시끄럽다. 아니, 그게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에요? 그거요, 안동역 사건. 아, 이거요? 네, 안동역에 볼게요. 이거 아니래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좋아요, 좋아요가 눌렸지. 안동역 사건. 아니, 53개짜리. 아, 그런 게 있어? 네, 박정수 씨가 올린 거. 왜 안 나오니, 나는? 안 나와. 나한테 안 보여. 저기 있네요, 방금 중간에. 좋아요 53개짜리. 응? 어, 여기 있다. 네, 있어요. 아니, 뽀또 쏘는 건 좋은데 컨텐츠 진행이 방해 안 될 만큼 눈치껏 하지 좀. 땀. 중간에 얘기 끊기고 짜증나네, 이거. 땀. 별풍도 눈치 보면서 쏴야 하노. 풍 때문에 흐름 끊긴다 싶으면 코형이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인 부부님. 지돈 지가 쏘겠다는데. 그것도 재밌는데? 어,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비비마. 난 상관없어. 네가 언제 뽀또를 시키건 나는 언제나 뽀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뽀또? 저거 나한테 쇼츠로 입 보낸 사람 아니야? 뽀또? 15분 남았습니다. 아,
베더 시버분 나마스예 알겠스예. 코트야 진지하게 말할게.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좀 해봐. 솔직히 뽀뽀하다가 언젠가 안경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하다 안경이 망가질 일이 뭐가 있니 비비마. 안녕 추리닝 차차 어서와. 아유 어서와요. 딸바야 나 찍찍이 좀 줄래? 호영하니 돌돌이? 돌돌이야? 어 찝찝해. 여기 되게 더럽다. 여기요? 머리털도 있고 띵털도 있고 먼지도 있고 담뱃재도 있고 저런 데서 누웠으니 얼마나 찝찝하겠어. 내가 모르는 한번 밀어야 해. 나 좀 해줘. 내가 저 미니 청소기를 한번 하긴 했거든요. 한번 해줘. 등 좀 해줘. 좀 깔끔하네. 이거 좀 깔끔한 상태입니다. 등 좀 해줘. 등 좀. 깔끔한 상태예요. 등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청소기 보여. 그건 뭐예요? 어깨 개넓잖아. 태산 같으십니다. 엉덩이랑. 약간 옆구리. 이쪽 반대쪽. 굴곡이 있네. 저기 여기 이쪽에. 네가 반대쪽으로 와서야지 방금처럼. 그렇지. 이게 너무 뜯어진 줄 알았네. 옷이. 그리고 웅빙. 자 얼마나 웅빙 가보자. 원래는 긴 머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 집에 긴 머리카락이 왜 있는 거야? 제 머리카락이잖아요. 아니 머리카락 야 몇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릴 정도면은 여자 머리인데? 어떻게 야 너 아니 무슨 소리세요? 너 나 바이크 타고 나갔을 때 집에 여자들이었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여자 머리카락이 네 바퀴 돌릴 정도로 여자 머리카락이 있네. 아줌마 아니면 서윤이라는데요? 아줌마? 네. 아줌마이? 방했잖아 아시구라. 아니 서윤이 머리카락이 저기 뒤로 갈 일이 뭐가 있어? 여자 머리카락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두 개? 이제 DNA 검사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 제 DNA 검사 의뢰할게요.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됐어. 그거 안 해도 돼. 아줌마만 하라 그러면 되지. 아줌마가 수요일 날 오잖아. 어, 랄프야. 여기 놔둬야지. 본인 브랜드인가요? 아니요. 예전에 바이크 자켓 샀더니 30만원짜리 자켓 샀더니 티셔츠 하나 주던데요. 네. 티셔츠 하나 주더라고요.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네. 태훈아 세이크롬 노래팀 기억나? 어 기억나? 너 누구야? 여자야? 누구야? 세이클럽 노래팀 진짜 옛날이었는데? 나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고3 때? 누구야? 누구야 누구? 영욱이 서있대? 5년 만에 왔는데 여전히 잘생겼네. 누구야? 말 좀 해줘. 아 제가 다 채팅 치지 말아봐봐. 진짜 내 지인 만난 것 같아 옛날에. 채팅 그거 보기 하시죠? 그래 채팅 보기 따로 보기 있지. 채팅 쳐도 돼요 여러분들. 채팅 쳐봐봐. 누구야? 영옥이 서이태 그 누나인가 혹시? 그 채팅 모아보기. 어 여기 있다. 맞아 말고 그때 같이 놀았던 누나야? 동생이야 누구야?
뭐냐면은 여러분들 약간 질러틴 같은 거 거기서 존목질 존나 있거든요. 예. 아 누나라고. 아 진짜. 그 나랑 어떤 혹시 뭐 관계가 있었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내가 그때 진짜 카사노바여가지고 아니 일도 없었어? 아 그러면 아니네. 아 고등학생이었어서. 아 진짜. 실제로 만난 적 있었나? 아니 내가 예전에 옛날에 그때는 몸도 좋고 키도 크고 그때는 100kg 넘어간 적이 없었어. 내가 68kg, 71, 2kg, 68kg에서 72kg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 181에 거기다 헬스하고 그래가지고 몸도 단단하고. 그때 사진 보여줬잖아. 근데 외모도 괜찮은데 그 상태에서 얼굴도 뽀얗지. 근데 그 상태에서 노래 잘해버리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내 쌍에서 원래 정모하면 병신 새끼들 많이 나와요. 예. 못생기고 좀 똘추 같은 새끼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 중에서 난 좀 정상적으로 보였으니 피지컬도 되지 외모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가만히 놔뒀겠냐고요. 어떤 그래서 뭐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어요. 남녀로 이루어진 뭐 한 6명, 7명 되어 있는 그런 크루 같은 개념에. 예. 다 개박살 내고 나와버렸죠. 한 8개 크루인가 있었는데 4개, 5개 옮겨 다니면서 예. 그 개박살 내버렸어요. 제 옛날 그냥 예. 그럴 때였죠. 정말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였어서. 호영이 잘생기긴 했지 이응지. 내 다음 임진모 씨래. 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요? 나가. 병신 새끼야. 야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내 방송 들은 사람. 아니 근데 다 기억하는데 뭐 좀 뭐 너무 유명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좀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고등학교 때 내가 방송하면서 옛날 지인들 많이 들어왔었지.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심지어 나랑 싸웠던 형, 친구, 동생. 많이들 들어왔지. 옛날 여친, 구여친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은 들어와 갖고 보고 막 그러나 봐. 괜히 아는 척하면 민폐일까봐 못할 것 같은데. 난 그게 싫어. 내가 뭐 좀 유명해지고 그랬다 그래서 나의 태도나 그런 건 바뀐 게 없는데. 그 전에는 약간 어떤 지인들한테 오해를 많이 샀어. 방송하고 돈 좀 벌었다고 변했다고 느끼나 봐. 자기들이 놀고 있는 어떤 그런 서식지가 있는데 거기 자꾸 안 들어오니까 나는 바빠 죽겠어서 참여를 못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방송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바빠지면은 그거를 이해해주는 지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지인들이 있어. 그 시기 질투하는 지인들이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방송 켜가지고 나 상처 주더라고. 나에 대해서 뭐 되게 뭐 많이 아는 것 마냥 얘기하면서. 걔네 방송 켜고 욕 존나 처먹었지 내 팬들한테. 아니 과거 지인이면 지인이지 왜 방송 켜갖고 코트 괴롭히냐고.
팬들한테 욕 엄청 먹었어, 걔네. 나도 상처 엄청 받았지. 그때 뭔가 좀 벌레 새끼들 같더라고. 좀 뭔가 잘 되고 나서 막 그렇게 변하는 지인들이 좀 있더라고. 민정이가 무슨, 아 우리 예전, 아 지금 매니저 민정이 말하는 거야? 그 저 카페 스텝 민정이? 걔는 나한테 너무나도 고마운 애야. 방송을 몇 년간 봐주고 유튜브에서 저기 아프리카까지 따라와주고 나 힘든 일 있고 나 나락 갔었을 때도 계속 옆에서 지켜준 애야. 왜 그런 애를 갖다가 내가 싫어하고 그렇게 하겠어. 지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너무 고마운 팬이지. 그럼 걔 지금 결혼 준비했어. 걔 지금 결혼식 준비 중이야. 그리고 임신했어. 애 낳으면은 꼭 얘기하라 그랬어. 내가 결혼식 축가도 해주고 뭐 돌잡이 이럴 때도 내가 꼭 갈 테니까 꼭 연락하라 그랬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너무 근데 그 일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지 말자. 축가하면은 민폐 아니냐라고 하는데 착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내 주변에 다 착해. 근데 내가 나빠서 그렇지. 뭘 웃어? 예? 너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나 보네? 전 너무 착하지. F야. 네. 냉정하게 얘기해도 돼? 이 집엔 냉정하게 얘기해도 돼? 냉정하게 얘기해도 돼? 예? 냉정하게 얘기해도 돼? 내가 있었기 냉정하게 얘기해도 돼? 냉정하게 얘기해도 돼? 예. 너 안 착해. 제가요? 그래. 형만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요? 이 집안이 뭐라고? 뭐라고? 이 집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을 한다. 왜 자꾸 가스 틀고 자꾸 노이즈 마케팅해? 어? 그거 그 가스 마케팅 하지 마. 가스 마케팅이요? 자꾸 가스 틀고 저기 노이즈 마케팅하네. 아 그래 가스라이팅. 랄프랑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니까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니랑 그 저 뭐냐 전생이요? 아니 사주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잘 맞는지 그거 있잖아. 사주팔자. 사주팔자. 그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나중에 컨텐츠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유튜브 촬영용으로. 지인에 대한 사주가 있고 또 애인에 대한 사주가 있고 그런 거잖아. 좀 무지리 팔푼이 같은 소리 좀 채팅창에서 그런 제발 게이드립 두창드립 좀 그만 쳐주세요. 안 그래도 좀 신기가 불편합니다. 네 저는 동성애를 존중하지만 좀 저 싫어요. 싫은데 존중해요. 내 개인은 싫어하지만 그들을 존중한다. 약간 양면성이 있는 그런 거죠. 예전에 개그맨 김수영 아저씨 같은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들을 존중하지만 난 싫어. 네. 내가 무슨 기질이 있어. 남자랑 그냥 살결만 스쳐도 소름 돋는 인간인데. 그리고 내가 남자 좋아할 것 같네. 내가 뭔 말이네? 왜 갑자기 북한 사투리 쓰네? 네. 내 남자 좋아할 것 같아? 여자 좋아할 것 같아? 딱 보면 여자 좋아하는 거 딱 보이잖아. 이번에 게이글 러브하우스 프로그램 나오는데 진짜 혐오감 들더라. 야, 그래. 아니 근데 그
PD 작가들이 만드는 그런 동성애 프로그램이 안 보면 그만이잖아. 그렇지 않아? 뭐 웨이브인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제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예능 아니야? 어, 공영방송이나 케이블 TV에서는 못 보는 거잖아. 냅둬버려, 냅둬버려. 거기다가 뭐 더럽네 어쩌네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혐오, 동성애 혐오에 대처하는 자세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채팅창에서 그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시청자가 있으면은 아주 조리를 돌리더라고. 제대로 돌리더라고. 그런 애들을. 그런 거 보면은 나름대로 나는 좀 멋있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점이 멋있냐, 어떤 혐오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핍박, 어? 내 정체성에 대한 어떤 혐오들을 그런 식으로 유순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멋있던데. 트랜스젠더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나 PC주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들이 뭐 방송을 찍건 뭘 하건 그건 우리랑 전혀 관련 없는 문제잖아. 불러드릴까요? 나? 네. 한 500g입니다. 아, 뭐 먹지? 소고기 낙지. 소고기 낙지야? 네, 존나 드시죠 그냥. 그래. 소고기 반, 낙지 반. 반반이요? 아, 그냥 줘. 근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12시 원래 시작하는 시간이 12시 반.